우리나라가 챗GPT를 못 이기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해요. 우리나라는 그만큼의 굉장히 많은 프로세서와 돈과 전기를 미국보다 못 태우니까. 그럼 우리나라가 중국보다 잘 태우냐? 사실 이것도 아니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소프트웨어 어떤 그런 이제 제어 문제를 풀기 위한 소프트웨어도 냉정하게 봤을 때는 그렇게 막지 않다. 이제는 기술에 대해서 조금 더 심층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로봇이라는 장르를 놓고 봤을 때 로봇이라는 장르가 굉장히 융복합 장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하나하나 이제 저희가 이제 슬라이스 해가지고 분석해 보면은 부품이라는 장르가 있죠. 부품은 대표적으로 이제 뭐 감속기라든지 모터, 제어기 네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이미 일본이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도 못지않게 잘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우리나라가 솔직히 이 세계 국가를 놓고 봤을 땐 제일 떨어집니다. 맞죠? 맞아요. 네, 맞습니다. 이 부품들이 모여가지고 결국은 로봇이라는 플랫폼이 만들어집니다. 로봇, 암, 뭐 그런 것들이죠. 근데 플랫폼은 뭐 대표님이 저번에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껍데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껍데기도 네. 중국이 잘합니다. 네네. 우리나라가 솔직히 중국보다 더 잘한다고 얘기하기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기술적인 것만 놓고 뭐, 봤을 때는. 그렇죠. 왜냐하면 네. 껍데기라는 것 자체가 결국은 제조, 생산 뭐 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플랫폼들이 모여져가지고 결국은 로봇이라는 걸 만들어줘야 되는데 뭐 센서라든지 뭐 비전 네네. 이런 것들이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인 거죠. 네네. AI 관련된 네네. 것들도 있고 AI도 사실 우리나라가 못하진 않아요. 못하진 않는데 중국도 네. 굉장히 많이 치고 올라왔어요. 맞아요. 네. 그럼 우리나라가 그러면은 중국보다 잘하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봤을 때 예전에 저희가 일본 편에서 네. 대표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어플리케이션이죠. 네네. 이런 플랫폼들이 결국은 어떤 목적을 위해서 움직여야 되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을 짜는 것들이 우리나라가 창의성과 그런 아이디어가 좋기 때문에 그런 네. 것들을 조금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좀 좋은 조건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네. 일단은 너무 암울한 질문. 갑자기 듣고 보니 진짜 암울하네요. 이게. 네. 일단은 개인적으로는 뭐 일단은 소프트웨어랑 하드웨어로 조금 나눠서 부품 뭐 플랫폼 이렇게 나누는 것도 좋은데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로 나누어 봤을 때 하드웨어는 저는 한국이 이기는 건 정말 정말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너무 어렵고 물론 이게 나중에 정말 무인 공장 같은 게 나와줘서 좀 게임 체인지가 더 이상 생산이라는 게 인적 자원에 완전히 디커플링된 어떤 게임 체인저 같은 게 나오면 모를까. 지금은 어쨌건 아니거든요. 그게. 그래서 하드웨어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그럼 결국은 이제 그나마 좀 해볼 만한 게 소프트웨어 쪽인데 이 소프트웨어라는 게 사실 좀 두 가지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제 첫 번째는 이제 말 그대로 제어 소프트웨어들 뭐 이제 우리가 뭐 제어기라고 했지만 하드웨어가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소프트웨어죠. 그렇죠. 이게 중국산 부품이 물론 중국이 잘하는데 부품도 사실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랑 맞아요. 합쳐진 거예요. 이제 특히 이제 소프트웨어 들어가는 부품이 이제 뭐 서브모터라든지 이런 게 있죠. 근데 물론 잘하는 회사는 잘하는데 이게 아직 조금 떨어지는 거는 맞다고 맞아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저희가 뭐 얼마 전에 사고 터졌었죠. 예, 사고가 한번 터졌죠. 그래서 아 저도 진짜 뭐 예상이라든 큰 기대를 하진 않았지만 이 정도 수준일 줄은 몰랐다가 네. 사실상 제가 솔직히 느낀 거였고 제가 저희가 사실 다 해봤잖아요. 옛날에 네. 다 만들어본 네.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거에 대해 잘 알다 보니까 좀 심한 데라고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소프트웨어 기술은 아직까지는 우리나라가 좀 더 잘하는 것 같아요. 네. 두 번째 소프트웨어는 이제 뭐 제어가 완전히 최하위단 제어 부품으로서의 제어기 말고 이제 플랫폼으로서의 제어기가 있어요. 뭐 모션 제어기라든지 뭐 이게 대표적인 예가 되겠죠. 이것도 아직까지는 우리나라가 더 잘하는 것 같아요. 네, 이것도 아직까지는 더 잘하는데 문제는 이 두 가지 기술 자체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고전적인 관점에서 봤을 땐 평준화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못하는 거는 이쪽 나라가 뭐 어떤 아카데미컬한 부분을 못해서라기보다는 그냥 안 했어서 그냥 그리고 사실은 많은 제어 부품들이 이미 반도체로 나와요. 그렇죠. SOC 갖다가 다 구워져서 요새 뭐 소프트웨어도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그냥 이거를 사다 그냥 붙이는 이제 인티그레이션만 하는 붙이는 거는 사실 우리나라 중국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건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생각해 볼 문제. 그럼 이제 마지막 하나 남은 게 좀 최상위단에서 뭔가 제어를 해주는 그렇죠. 어플리케이션 네. 소프트웨어가 네. 하나 남은데
이 부분은 아직은 이제 시장이 없기 때문에 사실 그쵸? 뭐라고 하기는 네, 어렵습니다. 네, 네. 중국도 안 해본 거, 우리도 안 해본 거. 만약 우리가 조금 경쟁을 해야 된다면은 저는 이 부분에 조금 더 집중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완전히 아이디어 싸움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아이디어 싸움인 건 좋은데 아이디어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기반 기술이 그쵸. 갖춰져 네, 있어야 맞아요. 되는 건 맞아요. 네. 근데 이제 그 기반 기술이 어디까지 왔냐에 대한 경쟁은 있을 수 네. 있겠죠. 근데 조금 더 암울한 거는 중국이 물론 이제 소프트웨어를 뭐 지금까지는 잘 우리나라보다 못했던 건 사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조금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 좀 암울한 게 옛날 이제 딥러닝이라는 또 게임 체인저라는 게 사실 나왔잖아요. 그쵸, 네.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어떤 공학이라는 걸 얘기를 할 때 문제를 푼다라는 말을 우리가 좀 많이 써요. 뭐 로봇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움직이기 위한 방정식을 구하세요. 뭐 문제를 푸세요. 약간 이런 건데 로봇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움직이는 거는 우리가 고전적으로 이제 산수 수학을 해서 예. 해결이 되는 예. 문제였어요. 그래서 뭐 로봇 8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도 미분 방정식을 갖다가 해석함으로써 완벽하게 그냥 다 네. 해결을 할 수가 네. 있어요. 네. 못했던 게 뭐냐면은 이제 이런 수학적으로 해석이 안 되는 부분들. 예를 들어서 챗GPT 같은 거죠. 내가 뭐 이런 질문을 던졌어. 뭐 자연어 갖다가 뭐 어쩌고저쩌고를 물어봤는데 이거에 대한 답을 해주세요. 이거는 해가 없는 거예요. 해라는 게 수학적으로 존재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딥러닝이라는 게 이 해가 없는 방정식을 모종의 뭐 최적화라고 볼 수도 있고 가장 근사한 거를 찾아주기 네. 위해서 지금까지 발견된 방법 중에 가장 우수한 성능을 내는 방법이 딥러닝이라는 방법이에요. 근데 앞으로 우리가 이제 소위 이제 풀어야 될 문제가 수학으로 풀어야 될 건 거의 다 해결이 된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풀어야 될 문제는 수학으로 풀 수 없는 문제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그쵸, 같고 이걸 네. 좀 수학적으로 얘기할 때 되게 비선형이다라고 저희가 우리 흔히 얘기를 하는데 이 딥러닝이라는 게 비선형이라는 문제를 풀기에 아주 좋은 도구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딥러닝이라는 게 이게 좀 되게 소위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아인슈타인이라든지 무슨 뭐 갈릴레오 같은 천재가 이렇게 끄적끄적거려서 푸는 게 아니라 그 노가다. 사실은 네. 이제 휴리스틱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노가다라는 말은 그러면 결국은 많은 인력이 투입돼야 되고 시간이 투입돼야 되는 거죠. 아, 예, 맞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것도 네. 중국이 인력가 아니, 맞아요. 이게 되게 암울한 거예요. 아. 사실은 어떤 우리가 뭐 이제 휴머노이드라든지 네. 사족보행을 뭐 어플리케이션 관점 말고 그냥 이제 플랫폼 제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얘들은 전부 비선형 방정식입니다. 네. 해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장 적합한 해를 찾아내는 문제를 우리가 풀어야 되는 건데 딥러닝이 이거를 해결을 해준 거예요. 사실 그래서 어떤 사족보행 로봇들이라든지 뭐 휴머노이드를 제어한다고 했을 때 우리 학습시킨다는 말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네. 이 학습이라는 게 결국은 이제 휴리스틱이라고 해서 소위 이제 노가다의 관점이기 때문에 돈과 인력과 시간이 들어가는 사람이 그렇죠. 더 잘 풀게 돼 있는 그러네요. 거예요. 네. 우리나라가 챗GPT를 못 이기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해요. 우리나라는 그만큼의 굉장히 많은 프로세서와 돈과 전기를 미국보다 못 태우니까 그럼 우리나라가 중국보다 잘 태우냐? 사실 이것도 아니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소프트웨어 어떤 그런 이제 제어 문제를 풀기 위한 소프트웨어도 냉정하게 봤을 때는 그렇게 박지 않다. 솔직히 네. 얘기해서 박지 않다. 기술로 모든 걸 풀라고 하는 건 저는 굉장히 부적절한 방법이라고 네. 생각을 해요. 그거는 산업에서는 저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굉장히 종합적인 관점으로 보는 게 맞고 제가 예전에도 뭐 강조했다시피 차라리 이제 뭐 어플리케이션이라든지 K-POP처럼 한국은 K라는 브랜드 자체가 물론 뭐 품질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지만 뭐 사실상 K라는 어떤 브랜드 자체가 가장 확산됐던 건 전 뭐 K-POP이라고 생각을 하고 K-POP이라든지 이런 게 결국은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한국 거는 되게 이쁘고 뭐 어도러블하다고 하죠. 뭐 그렇고 보기 좋고 물론 퀄리티도 좋고 뭐 이런 가치가 좀 인정됐다고 생각을 하고 뭐 또 얼마 전에 뭐 노벨까지 뭐 받다 네네, 보니까 문학상을 받았죠. 한국의 네. 어떤 콘텐츠가 그러니까 K라는 브랜드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뭐 콘텐츠에 조금 이렇게 걸린 게 아닐까. 근데 콘텐츠라는 게 꼭 무슨 뭐 미디어 영상 뭐 책 이런 걸 얘기하는 건 아니라고 네네. 생각을 해요. 콘텐츠라는 말은 저는 어플리케이션이라고 맞아요,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예, 우리가 피부로 접하고 느낄 수 있는 모든 것이라고 생각을 네.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한국이 이제 기술 경쟁을 하면은 솔직히 뭐
와, 되게 비효율적인, 물론 필요한 부분은 해야죠. 네, 국방 네. 이런 건 포기하면 안 되는 게 그렇죠, 맞는데 네. 아직 사실 로봇이 국방은 아니잖아요. 로봇 네. 이퀄 국방은 아니거든요. 맞아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산업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좀 그런 거를 살려서 어떤 로봇 컨텐츠라든지 뭐 어떤 그런 걸 더 잘 살릴 수 있는 쪽으로 좀 강조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순수 기술 경쟁이 아닌 거죠. 순수 기술 경쟁을 하면은 비효율적이에요. 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네. 뭐 이제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컨텐츠도 결국은 이제 광고거든요. 광고도 네. 일종의 그런 컨텐츠지 않습니까? 근데 같은 일본 제품이랑 중국 거랑 국내 제품을 놓고 봤을 때 우리나라 광고가 되게 또 일반 만약에 로봇이 대중화가 됐을 네네. 때라고 하면은 현혹되는 광고, 결국 이제 광고 그런 거에 네. 더 뭔가 더 구매를 하지 않을까요? 뭐 아직은 사실 로봇이 뭐 일반 레벨까지 가지는 않아서 그쵸, 조금 네. 먼 얘기기는 한데 그런 거는 뭐 하면 잘할 것 같아요. 사실 우리나라 광고 굉장히 잘 만드는 그쵸, 나라라고 네. 생각을 하고요. 이제는 좀 물론 기술이 중요해요. 근데 네. 사실 우리나라가 솔직히 이번에 뭐 노벨상 때도 얘기가 많았지만 한국이 노벨 뭐 물리학상 왜 못 받냐, 화학상 왜 못 받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기초과학 쪽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기술 분야에 대해 장기 투자를 하지 않는 나라예요. 안 그래 왔었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봐요. 국민성 자체가 이게 안 되는 나라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일본 편에서도 얘기했다시피 우리나라는 빨리빨리를 좋아하는 민족성이 있고 빨리 아웃풋을 내는 것이 있기 때문에 자 무언가에 장기 투자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로봇이 물론 이게 뭐 콘텐츠처럼 나올 수 있는 기술적으로 봤을 때 로봇이 얼마나 어려운데 이게 장기적으로 투자해서 뭐 안 되거든요. 단기적으로 뭐 해서 리턴이 바로 나오는 산업 자체가 아닙니다. 굉장히 장기 투자를 해야 되는 산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걸 봐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어떤 뭐 투자 시장이라든지 뭐 어떤 국민성 방향성 같은 걸 봤을 때 너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왜 이렇게 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네요. 좀 안 맞는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 그러면은 산업에서 살아남고 이제 좀 뭐 이런 걸 좀 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기술 투자보다는 어떤 뭐 광고 그러니까 정말로 말 그대로 비즈니스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는 게 조금 더 한국적인 색을 입혀서 하는 게 더 좋은 성과? 한국에서 얘기하는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요? 사실 대표적으로 이제 푸드테크 시장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쪽도 제가 알기로는 한국이 굉장히 어플리케이션이 다양한 것들이 많았어요. 다른 뭐 일본이라든지 네네. 중국에 비해서. 네. 그런 아이디어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맞아요. 네. 아이디어가 좋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뭐 조금 다른 얘기기는 한데 로봇 시장은 로봇에 투자하는 시장이 아니에요. 이제 훈이 생태계 얘기를 할 때 SI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정부에서 로봇 그 기술 개발 뭐 부품부터 이거 플랫폼 개발하는 기술 개발 한 거 절반만이라도 SI에다 투자하면 산업 살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근데 그렇게 안 하거든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게 안 하는데 뭐 이유야 뭐 되게 여러 가지 이유가. 근데 저는 이렇게 있는데. 브랜드가 많아지면은 결국은 다 죽고 몇 개만 살아남을 것 같거든요. 저희 뭐 휴대폰 같은 경우도 많이 없지 않습니까, 브랜드가. 그거는 시장이 성숙했으니까. 아. 근데 로봇은 아직 성숙한 시장이 아니라 아직 뭐 없어요. 그냥 그렇죠. 다 뜬구름만 잡고 그렇죠. 있는데 그거는 되게 성숙했을 때 얘기고 지금은 그쪽으로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오히려 다양한 개체들이 많아서 경쟁을 계속 하면서 결국은 이제 우월한 회사만 살아남게 해야 되는데 그게 가장 이제 정말로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말씀드렸듯 공정해야 돼요. 공정해야 되고 이걸 누굴 지원해주게 되면은 사실은 뭐 중국에서 회사 하나 밀어주는 것보다도 못해요. 대놓고도 못하니까. 차라리 그럴 거면 한 명에 몰빵을 하라는 거예요. 그냥 국유화 시켜버리는 게 맞는데 뭐 사실 그것도 안 할 거면은 오히려 다른 방법으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건 저는 굉장히 공정한 경쟁에서 나올 수 있는 시너지와 여기에 한국이 잘하는 어떤 K라고 할 수 있는 뭐 컨텐츠적인 거를 가미해서 어떤 좀 산업시장에 좀 빨리 기침투할 수 있는 뭐 제품이라든지 이걸 기획하는 거 만드는 저는 거. 그 로봇이 아직 대중화가 안 됐다고 말씀해주셨지 네. 않습니까? 근데 예전에 보면은 컴퓨터도 대중화가 안 됐었습니다. 뭐 그렇죠. 그거를 네. 대중화를 누가 시켰는지 사실 기술도 같이 발전되긴 했지만 뭐 스티브 잡스 뭐 일할 들어보면 이제 뭐 게임 같은 걸 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조금 더 내가 재밌게 쓸 수 있는 그런 도구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컴퓨터가
그런가요? 모르겠는데. 뭐 제가 뭐 그때 뭐 그런 내용을 제가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로봇도 결국은 그런 아이디어죠. 어떻게 보면 어, 야, 너 이 로봇을 쓰면 너가 뭐도 할 수 있고 뭐도 할 수 있어. 커피를 내릴 수 있고 맞아요. 뭐도 할 수 있어. 에이. 그런 아이디어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잘 내서 대중화에 일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맞아요. 이제 산업용 로봇이 비쌈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형성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얘를 뭐 1억이든 3천만 원이든 뭐 10억이든 사면은 얘를 이 기간 동안 쓰면 내가 그 이상의 아웃풋을 뽑아낼 수 있다는 체제가 있었기 때문인데 서비스 로봇이 생각보다 잘 안 됐던 이유는 내가 이 로봇을 이 가격에 샀을 때 내가 이거 이상의 ROI라고 하죠. 이제 ROI를 뽑아낼 수가 없기 맞아요. 때문에 시장이 안 커지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은 어플리케이션이 없다는 얘기죠. 어플리케이션은 사실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아직까지는 좀 그런 거에 많은 투자라든지 이런 뭐 자금의 유입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는 사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이라도 뭐 지금 사실 뭐 중국 편을 찍다 보니까 중국이랑 경쟁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선도권을 가져가는 방향이 맞는 거지 우리가 무슨 휴머노이드 로봇을 빨리 제어하는 거를 중국보다 잘하기 위해서 따라잡아야 돼요. 저는 솔직히 의미 없는 투자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 발상의 전환을 좀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한국과 중국의 로봇 산업을 비교하면서 각각의 성공 요인에 대해서 좀 심층적으로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로봇 산업에서는 독특한 강점을 가지고 있지만 이제 동시에 해결돼야 할 과제들도 되게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여러분들은 이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댓글로 자유롭게 좀 의견 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오늘도 나와주신 강현석 대표님 너무 감사하고요. 네. 저희는 다음에는 좀 새로운 게스트들로 좀 유익한 주제로 찾아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